이제 앞에 보시면 바로 이 거울이 있는데 네. 사람 거울 보는 것처럼 계속 하루 종일 이 거울 앞에만 있어요. 아, 거울을 본다고요? 어? 예쁘다. 어? 오빠 이거 봐. 오빠 여기 이거 살아있는 거야? 응. 아, 알람이다. 오리가 있길래 저는 잔식물인 줄 알고 오리인 거 알고 너무 깜짝 놀랐어. 일로 와. 노우. 9시 반에 오픈해서 저녁 8시면 문을 닫는데 네. 그 9시 반부터 8시 밖에 나와 있는 시간 내에는 계속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딴 데 안 가고요? 네, 딴 데 안 가고. 원래 천둥이 말고도 두 마리 오리가 더 있었어요.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여기가 제주도다 보니까 들개들이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. 네, 친구들이 다쳤었어요. 천둥이만 부사하고. 근데 그렇게 서서히 안 좋아지더니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천둥이는 그 후로부터 이제 거울 앞에 좀 있게 된 것 같아요. 네. 하루 종일 거의 이 거울 앞에만 있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이랑 아예 일체 교류 없이 혼자서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들어가, 들어가, 가자, 가자. 이제 좀 쉬어. 하루 종일 밖에 있었으니까. 없어졌잖아요. 이때의 충격은 이 오리한테는 대단한 충격이죠.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 소리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. 어디 있냐. 유연한 삼기 위해서 다른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우연한 게 이 공원을 다니다가 거울을 본 겁니다. 이상적인 환경은 얘가 좀 수컷이거든요. 잘생긴 암컷을 기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잘 풀어가면 바로 친해집니다.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사람으로 따지면 침대. 신혼방 침대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. 아. 우리 이제 급여도 해가지고 이렇게 2세도 낳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2세 낳아서 거의랑 이제 맞붙을 수 있어. 행복하게 잘 살아. 잘 살아.